안녕하세요. 쿠키런 킹덤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킹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기련,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킹덤 팀원분들과 함께 여러분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 한 해를 2주년 마법사들의 도시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로 인사드리며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여러 업데이트들을 지나 벌써 이렇게 함께 연말을 맞이하고 있네요. 올 한 해도 왕국의 안과 밖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쿠키런 킹덤 그리고 쿠키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지만 쿠키런 킹덤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 게임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환점을 맞아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쿠키런 킹덤의 새로운 총괄 디렉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존 디렉터였던 저와 은지님은 앞으로는 스튜디오와 쿠키런 킹덤의 전체 프로듀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쿠키런 킹덤의 새로운 발전에 동력이 되어줄 총괄 디렉터로는 김유한님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희의 역할은 쿠키런 킹덤의 프로듀서로서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총괄 디렉터 유한님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게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내년 1월에 다가올 3주년 콘텐츠도 정말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쿠키 세계관의 새로운 대확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개발진도 여러분께 멋진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연말 인사를 드리러 우리 쿠키런 킹덤의 팀원분들도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그럼 새롭게 쿠키런 킹덤의 총괄 디렉터를 맡아주신 김유한님부터 소환해 보도록 하죠. 김유한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쿠키런 킹덤의 총괄 디렉터를 맡게 된 김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온 시간만큼이나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즐거운 이야기와 여정들이 무척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왕국 생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셨는데요. 쿠키런 킹덤과 함께한 개발자분들의 2023년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를 던지라고요? 너무 푸시면 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쿠키런 킹덤에서 영상 제작을 맡고 있는 2D 애니메이터 김민지라고 합니다. QA로 근무 중인 방재현입니다. 클라이언트 엔지니어 권영우입니다. 게임 디자이너 김한진입니다. 개발 PM 서정훈입니다.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이윤서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이자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유민상입니다. 쿠키런 킹덤에서 리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손준호입니다. 킹덤에서 공동 AD를 맡고 있고 대경원화가 아티스트로 8년차로 일하고 있는 정혜진입니다. 보이스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박연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용가 드래곤 쿠키 작업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용가 드래곤이 드래곤으로 변신을 할 때 원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길고 작업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1초 안에 여러 프레임을 그려야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팀원분 중에 한 분이 짧고 명쾌한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셔가지고 간결하고 멋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업할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유저분들께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썸머소다 락페스타 작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스 작업의 경우 다른 보이스 디렉터분과 함께 팀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캐릭터의 대사 녹음에 주로 관여를 했다면 이때는 대사 디렉팅뿐 아니라 작사, 작곡, 보컬 가이딩 등 많은 영역에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성우분들과의 보이스, 노래가 메인이 되는 컨텐츠였다 보니까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힘들고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성우님들께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에 더해 200%로 표현해주셔서 너무 기쁘기도 했고요. 또 이 캐릭터들과 이야기, 노래를 지금까지도 유저분들께서 많이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게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컨셉이었어가지고 사실 리소스 양이 좀 많긴 했는데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획자분한테 제가 다 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그리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라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컨셉이랑도 잘 맞아가지고. 2023년의 모든 업데이트와 컨텐츠들이 다 소중하고 뭐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꼽자면 역시 2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들을 준비하면서 저희 팀원들은 많은 성장을 진행했던 것 같고 레전더리 스킨이라든지 우리 별자리 스킨, 은하탐험이라든지 이런 되게 귀염뽀짝한 그런 스토리들이 저희 개발팀 내부에서도 감명 깊고 되게 웃기고 이런 느낌들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런 점들도 유저분들에게 되게 잘 어필됐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유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쿠키런 킹덤을 즐기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왕국을 꾸미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레나를 플레이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월드 탐험을 통해서 스토리를 보시기도 하는데요. 또 게임 바깥에서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유튜브나 카페에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애정어린 팬아트를 그려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따끔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셨고요. 제가 맡은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유저분들의 쿠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인 것 같습니다. 유저분들께서 쿠키에게 굉장히 큰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유저분들께서 쿠키를 다양한 조합으로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쿠키를 활용해 주시는 모습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각 쿠키들을 컨텐츠별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게임의 이제 핵심 요소인 다양성과 전략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유저분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또 다양한 재미를 이제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쿠키런 킹덤을 지켜주시는 유저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킹덤 왕국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저분들은 저희에게 큰 동력이 되어주시고 저희는 항상 유저분들의 입장에서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최고의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좋았던 기억도 실망했던 기억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저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유저 여러분들께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드리자라는 의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키런 킹덤은 저희가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4년 뒤에는 새로운 컨텐츠의 기획도 진행을 하지만 기존 컨텐츠들의 개선도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유저분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부분을 재밌게 플레이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좋을지 찾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쿠키들의 보이스에 대한 유저분들의 애정어린 반응을 볼 때마다 정말 큰 기쁨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저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쿠키들과 쿠키런 킹덤 많이 사랑해주시고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을 뛰쳐나와 비로소 세상을 마주하는 쿠키들의 이야기는 들릴 듯 말 듯 작아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쿠키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스튜디오 킹덤이 되겠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즐거움으로 보답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4년도에는 다양한 모험과 성취감으로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가슴 속에 오래 남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저희도 건강하면서 건강한 게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곧 다가올 저희 3주년 업데이트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모험과 두근두근한 이야기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쿠폰 코드도 준비했거든요. 크리스탈과 무지개 큐브 준비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